진행하겠습니다. 3기 금요법회는 법회 10순위 3귀하고 그냥 청법과 아주 간결하고 좋은데 3귀 다음에 반야심경을 봉독했으면 싶은 마음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누가 목탁 연습 좀 해서 치실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목탁 연습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집전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목탁을 쳐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레이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 의식이 무슨 의식이 됐든지 간에 3기 다음에 반야심경 꼭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의 금요법회만 그것을 이제 안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했으면 싶습니다. 그 대승불교는 대중불교라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불교, 명품불교. 또 우리가 불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불교, 이걸 이제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대승불교는 대중불교란 뜻이고, 그 속에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뜻이 있어요. 그 승속 분별 없고,
남녀 분별 없고 노소 분별 없고 무슨 너, 내 분별 없고 내 종교, 너 종교 분별 없고 사실은 그 모두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아울러서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조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 그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불교와 기타 다른 종교를 다 우리가 통틀어서 생각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종교 형태고 가장 이상적인 그 삶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해. 대승불교는 이 세상에 인류가 남긴 모든 그 삶의 어떤 그 지침 중에서 최고 이상적인 지침이 바로 대승불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누구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아우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전에 스님들이 목탁 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소승적인 생각이야.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배우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많습니다. 이제는 뭐 스님 많은 분들도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 큰 사찰에 연화부라 해가지고 신도님들 가정에 혹시 초상을 이제 당하게 되면은 스님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저기 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화부라고 하는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원들이 가서 연부를 하고 그래요. 철표해 놓고 목다 치고 요령 흔들고 다 합니다. 스님들이 하던 거 다 해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빨리 한 데는 몇십 년 된 그런 그 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고 대중불교고 바람직한 불교라. 무슨 뭐 스님들 전매특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시대에 스님들 숫자는 자꾸 줄고 불교인 그 신도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빨리빨리 대중화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간단해요. 목탁 치는 거. 목탁 하나만 잘 치면은 그 다음에 요령 못 흔들어도 목탁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또 죽비 못 쳐도 또 목탁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 목탁이 제일 우선이라. 불구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구, 도구요. 법을 펴는 데 필요한 도구 중에서 제일 1호가 목탁이라. 목탁만 있으면 다 통하는데 요령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죽비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 그런데 목탁 이거 하나면 이제 뭐든지 다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탁이 제일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언제 한번 목탁을 한 100여 개 사다 놓고 우리 연습 한번 할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 뭐 신도님들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데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만 안 해서 그렇지. 그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가 하나 반야신경 치는 그 연습해가지고 다음 법회 때부터는 바로 금요법회 이게 이제 제일 주된 법회니까 그 저기 피아노로 상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법하고 그리고 이제 사홍서원 산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주 필요한 것이고 간결한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발언문 이것이 이제 지난번 여기 4월 초파일 날 문수선언에서 등이 참 세계에서 제일 이쁜 등 제일 명필 추원 글씨 아주 준수한 그런 거 말하자면은 그 등공양에다가 우리 초파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읽었던 발언문인데 하도 좋아서 이렇게 이제 다시 복사를 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두고 읽으시고 가서 어디 가서 코팅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그때는 합창으로 하려고 지금부터 벌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금년에 초파에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이제 세 곳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 곳은 피곤해서 사양을 해버리고 두 곳은 했어요. 여기 이제 중앙선대이라고 하는 이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하고 두 곳에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김종록 씨라고 이 작가하고 내가 대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라 그 풍수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이 사람 그 소설이 풍수라고 함께 막 휩쓸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그 유식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그래 잘 되더라고요. 뭐 적지도 않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내 제자인데 내가 본 무비스님 해가지고 이제 정각스님이라고 저기 서울에 원각사 주지이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제자가 또 제자로서 이제 한마디 붙인 것 이런 식 인터뷰는 또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올라져 있어서 참고로 읽으시라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몇 시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뼈만 탁 추려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경제신문은 그 기자가 조금 서툰 불교에 서툰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 이제 그 염화지에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초파일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흔적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부파경 사경 9페이지 9쪽에 사경본 9쪽에 끝에서 다섯째 줄 우도제불 성주사자가 연설경전이 민묘제일하며 하는 거기서부터인데 경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쓰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은 모두 사회교육을 많이 받아서 다 유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접하기가 마음만 내면 쉽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교육 그 수준이 떨어졌을 때 특히 뭐 아녀자들 뭐 서당에 안 보내고 그저 어쩌다가 아주 그 양갓집 무슨 뭐 몇몇 사람들만 공부하고 그 외에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 뭐 설사 남자라 하더라도 공부하기가 참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것을 한글이랬든 한문이랬든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푸가 몇 명 안 됩니다. 열 명이 한 사람도 안 돼요. 한 마을에 보면은 나는 그 시골에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무렵인가 1, 2학년쯤 됐을 때인데도 그 마을에 한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 대필을 많이 해줬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편지 대필을 많이 해줬어요. 그 정도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도라도 알고 배우고 시간이 있어서 공부할 기회도 있고 해서 한자 한자 쓸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값진 일이고 참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보물보다도 더 아주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사실은 느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자 한자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그 어떤 행운으로 행운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 그게 신심이고 환희심이고 법비 선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경전을 이제 대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 전에는 한 달락씩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 줄을 소리 내서 큰 소리 내 가지고 한 줄씩만 세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쓰고 설명하면서 쓰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 큰 소리로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도 제불 성주 사자가 연설 경전이 미묘 제일하며 우도 제불 성주 사자가 연설 경전이 미묘 제일하며 우도 제불 성주 사자가 연설 경전이 미묘 제일하며 우자는 또 우자입니다. 도자는 볼도자예요. 볼도자. 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불 하면 여러 부처님 이런 뜻이죠. 이 내용이 그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았는데 그 광명 속에 나타난 상서를 그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목이 타토에 대한 상서 그렇잖아요. 그래 미간에 광명을 놓아서 동방으로 18,000토를 비치니까 다 황금빛이더라. 저기 아비지옥에서부터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죽고 살고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소취 나아갈 바 선악업연 선인지 악인지 등등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수복 호추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가 좋든 추하든 간에 그런 것을 어차의 실견이라 여기에 있으면서 다 보게 됐다 라고 하는 말 끝에 또 보게 보니 그래 말이요. 우도 또 우자 볼 도자 또 보니 제불이 모든 부처님 깨달은 사람 그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자야 성주 성인 성자 주인 주자 성인 중에서도 성중성 할 때 이제 기독교에는 뭐 왕중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성중성이야.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주 하는 거예요. 많은 성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장이다 이런 뜻으로 성주 부처님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동물의 왕이야. 큰 많고 많은 이제 동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동물에다 그 비유를 하면은 사자와 같은 존재다. 우리 인간지 사자라. 인간 중에서 제일 지혜가 출중하고 자비가 많고 위대한 인물, 최고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사자라는 표현을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로 잘 씁니다. 제불, 성주, 사자 이런 이들이 연설 경전이 연설한다. 무엇을?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 이 말이요.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 미묘제일이다 이 말이요. 미묘한 것도 많아요. 아주 참 아름답게 잘 하는 것을 미묘하다 그래요. 미묘하게 하는데 미묘한 것 중에서도 제일이다 이 뜻입니다. 미묘한 것 중에서도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강의가 학교마다 뭐 유치원에서부터 저기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리고 일반 사설 학원 뭐 등등 뭐 서당 또 이런 법회 무슨 교양대학 등등 해서 강의하는 장소가 또 강의하는 내용 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청중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유치원생들, 유치원대로 뭐 초등학생, 초등학생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기타 저희 학원에서 또 뭐 피아노 교습소, 무슨 뭐 한자 교습소, 서예 교습소, 무슨 하다못해 뭐 노래 교실에까지 예, 등등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다 잘 가르친다고 하자. 그 중에서도 이 경전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성인 부처님.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 경전을 연설하는 게 그게 이 세상 강의 중에는, 이 세상의 연설 중에는, 이 세상의 설법 중에는 최고다, 최고. 미묘제일이다, 이 말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사는 길이고,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지, 세상에. 한번 세상을 한번 얼핏 생각해봐요.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이래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인 경중의 왕인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한다.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회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행운아들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미묘 제대로 해놨잖아요. 자, 그런 뜻을 마음에 담고 그 한 줄을 천천히 쓰겠습니다. 우도 재불 성주 사자 연설 경전이 미묘 제일이다. 아, 이거 네 구절 4416이네요. 16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우리는 대단한 아주 행운이다. 또 횡재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횡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씁시다. 우도자 또우 또라고 하는 뜻이죠. 본다 볼도자. 모두 제자. 제위라는 말 있죠. 제불 뭐 제자 많이 써요. 모두 제자. 이 법당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 제자라 제자 이 모두 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중 하면 이제 제불 부처님 불자. 그다음 성민성자, 오늘 오신 분은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앞부분은 집에서 이제 천천히 쓰시고 성인성자, 주인주자, 성인들 중에서도 주인이다. 성주. 사자, 사자. 요즘 스님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데 없네, 잘. 사자. 사자가 연설한다.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 이 말이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
연설 경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요즘 선거철이 돼갖고 연설 가는 곳마다 연설하잖아. 그 연설이라는 말이 우리말이야. 뭐야 하거든. 이리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또 연설이라고 한자로 탁 써주는 거야. 전부 도토리 기대기로 뭐 거기인데 철지만 잘랐다고 하고. 연설 경전이 미묘지에 있다. 미. 이 미자도 아름다울 미, 작을 미, 아주 미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묘할 묘자. 아름다운 묘자, 미묘하기가 제일이다. 우도 제굴 성주사자가 연설 경전이 미묘제일 하며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명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큰 소리로 세 번 읽습니다. 기성청정하야 출연음하야 교제보살 무수응만하며 기성청정하야 출연음하야 교제보살 무수응만하며 기성청정하야 출연음하야 교제보살 무수응만하며 이제 광명에 나타난 그런 광경을 쭉 이제 소개하는데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을 연설하는데 미묘제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경전을 설법하는 그 소리가 청정하다. 아주 훌륭하다 이 말이야. 출유연음 여기서는 출유연음 이렇게 읽지 않고 출유연음 유연음이라고 하는 게 한 낱말이니까 유연한 소리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출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하느냐 교 가르친다. 누구를? 제보살. 제보살 몇 명? 무수억만 명. 무수억만 명의 많은 보살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글뜻은 크게 어렵지 않죠. 참 오늘 아침에 뭐 스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제자 중에 이제 그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늘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다듬어 준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해라. 그 내용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소리다. 음성이다. 그랬어요. 그 불교 TV에 그 머식이라고 하는 그 한의사가 나와서 참 유식하고 들을 내용은 참 좋은데 그 음성이 그만 깨져가지고 음성이 갈라지고 뭐 갈라져도 뭐 보통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게 아이고 그 듣기가 거북해. 듣기가 힘들어. 그래 되면 곤란해요.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그 음성이 일단 괜찮아야 되는 거야. 음식이 뭐 설사 뭐 평범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나 뭐 상이나 이렇게 대접하는 데를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이렇게 차려주면은 그 음식 그 뭐 크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좋은 음식인데 무슨 뭐 손에다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그릇 씻지도 않고 뭐 무슨 뭐 때가 묻은 그릇에다 담아준다든지 예. 깨진 그릇에 담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 아무리 그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기성이 청정하소 하는 게 참 늘 내가 부처님 음성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성 좋은 사람들 TV에나 뭐 어디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참 부러워요. 음성 좋고 아주 깨끗하고 힘이 막 넘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제 부처님 음성은 이런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맑고 청아하고 깨끗하고 여기는 유연음 했잖아. 부드러운 소리. 소리도 아주 철성이 있고 아주 강한 소리가 있고 아주 힘없는 소리가 있고 아주 뭐 열 가닥 스무 가닥으로 찢어져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그래요. 청정하면서도 아주 유연한 소리. 그래서 여러 보살들을 가르치는데 그 숫자는 무수 응원이다. 무수하고 억이나 되고 마이나 된다. 억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그 기자 소리성자. 소리성자. 여기서 법화경 사경 시간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음 생에 틀림없이 다 머리 좋은 아들 딸로 태어나 가지고 부모가 공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놀아가면서 해라 전부 이런 소리 들을 사람들이 지금 그건 내가 틀림없이 보장을 해요. 왜냐 이 나이가 될 대해서도 공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따박따박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한자 확실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쓰고 글자 뜻 알고 또 거기다 또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이렇게 쓰고 익힌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업이 됩니까? 이보다 더 좋은 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업을 우리가 평생을 지으면서 살다가 열반에 든다.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태어나도 그야말로 인중지 사자가 되지. 사람 가운데 사자로 태어나. 기성이 청정하여 추울 유연함이라. 이럴 때는 아무리 부처일 것이어도 추울 유연함, 추울하고 약간 떼고 추울 유연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도할 때 이 유자 써요.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울 연자. 유연, 부드러울 연자, 유연한 소리. 생각이 유연해야 돼. 또 몸이 좀 뻣뻣하지 않고 유연해야 안 다치고 병이 좀 없고 그래요. 살아있는 몸은 유연하지만 송장되면 뻣뻣하잖아요. 전부 세상이 같은 이치라 유연은 소리음자 우들 교 가르칠 교자 제 모두 제자 제자 또 나오네 오늘 두 번째 나오네 새로 나오는 글자는 불과 몇 개 안 돼요 계속 나왔던 게 반복하고 해서
조 보살. 손자들 교육도 말할 필요 없어. 집에 그저 밥상이라도 펴놓고 이것도 얹어놓고 쓰고만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이것만 쓰고 있으면은,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천번 만번 하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지. 교보살. 무수, 억만. 억질문자, 숫자, 숫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수 억만, 억이란 억자, 만이란 만자, 억만 하며. 이번 초파일을 기해서 서울에서는 그 사경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사경 동호인들이 전시회를 했어. 근데 그 날짜도 안 맞고 거리도 멀고 해요. 지금까지 하는 거 어쩐가 모르겠어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전부 그 모시고 가보고 싶었는데, 거리상 이제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못 가는데, 이제 그런 전시회, 사경 전시회를 볼 기회가 있으면은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가 이런 것만 이제 쓸 게 아니라 또 작품성이 있는 그런 사경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저절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게 하나하나 쓰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편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작품성이 있는 그런 사경으로까지도 좋아요. 그런 우리도 이제 그 전시회도 하고 좋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무턱대고 하여튼 세 번 읽겠습니다. 범은 심묘하야 영인 낭문하며 과거 세계 강설 정법하며 범은 심묘하야 영인 낭문하며 과거 세계 강서의 정법하며 범은 심묘하야 영인 낭문하며 과거 세계 강서의 정법하며 이 범음 했는데 그 앞에 줄에서 유연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범음 하는 것은 범자는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범천범 이런 뜻도 되고요. 그 와 스님들이 바라춤 추면서 나 하면서 길게 빼는 연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범패라 그러는 거 범패. 그때 이제 이 범자를 써요. 여기 이제 범어사라고 할 때도 이 범자를 쓰는 거야. 이 범자는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불교에서만 써. 이게 이제 그 불교 경전에는 이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범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청정한 나라, 우리 지금 사바세계보다는 훨씬 청정한 그런 훌륭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범천이다. 그래 이제 범천에서 황금빛 고기가 내려와서 우물에 와서 놀았다. 그래서 범어사야. 범천, 범자, 고기였자. 그리고 금정산, 황금빛 물이 담긴 우물, 금샘. 그, 금정산에 올라가면 금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이 이제 차고 거기에 이제 범천의 고기가 내려와서 놀았다 하는 그런 그 설화가 있는데
이 범자는 이 세상 범자가 아니고 저 하늘 범천의 그 아주 청정한 그 하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나는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그런 그 소리 그게 범음이라 그래서 이제 범폐한다 또 이제 어산한다 할 때도 이 범자를 이제 쓰거든요. 그 아주 특수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옛날에는 요즘 뭐 좋은 음악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불교 음악이 아주 이 세상 최고 음악이었어요. 그 옛날 할머니들은 그 제할 때 그 범폐하는 그 스님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 들으러 간다고 뭐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 소리는 특색이 신묘하다 했어요. 깊다. 소리가 얇다, 깊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멀리 간다. 또 소리가 무겁다, 가볍다 이런 소리도 해요. 소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무게가 있고 가벼운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 타고난 그 어떤 그 소리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소리도 그 색깔과 맛과 뭐 그 무게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 따라서 신묘 아주 깊고 미묘하다. 아주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소리. 영인 낭문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듣고 싶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영자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즐겨 듣게 한다. 듣고 싶도록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소리만 좋아도 그 소리가 좋아서 듣는 거예요. 뭐 피리 소리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소리가 좋아서 듣는 거예요. 또 무슨 유명한 그 음악들 아무 뜻 없잖아요. 소리가 좋을 뿐이지. 차라리 유행가 가사가 뜻이 있지. 그런데 아주 명곡은 그런 뜻이 없어요. 물론 그 작곡가는 무언가를 이제 머리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곡을 했어요. 하긴 했지만은 소리가 좋아서 듣는 거야. 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소리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듣고 싶도록 만든다. 뜻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좋아서 듣고 싶어 하도록 하는 거 중요해요. 과거 세계의 강설 정법한다. 각각 세계에서 강설, 연설이나 똑같아요. 연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강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설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강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강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강설, 강연, 설법, 설교, 강설, 강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슨 등 만드는 거 뭐 강설하고 무슨 뭐 다른 어떤 거 물질적인 그런 그 어떤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법, 바른 이치를 강설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른 이치를 강설하는 거. 인생의 바른 이치는 이렇고 세상사의 바른 이치는 이렇고 무엇이든지 이치가 있는데 그 바른 이치를 설명하는 거. 그건 이제 깨달은 사람,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공부를 한 우리들만이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교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강설 정법이야. 정법, 바른 이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우리가 경전에서 배운 대로 누구에게서 들은 대로 책에 있는 대로만 전달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돼요. 자기 나름대로 소화가 되면은 그건 이제 자기 소리로 나오는 거야. 자기 소리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과 우리 불자님들은 인과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 소리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과는 하도 들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소리로 할 수가 있게까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깊은 이치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안목이 생기고 하면은 자기 소리로
그대로 이제 경전에 있는 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소화해가지고 자기 소리로 설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릅니다. 들어보면은 그게 그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해도 자기 소리로 하는 사람이다. 저건 그냥 자기 있는 하나도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말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경전 말대로만 그냥 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고 그게 이제 활력이 되든지 피가 되든지 살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돼야 그게 옳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소화 못한 상태로 그냥 배설하면은 내 몸에 아무 소득이 없는 거야. 그저 내 몸을 거쳐서 한번 지나갔을 뿐인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지만 이 법화경이 사실은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그게 100% 정확하게 소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뭐 10%나 20%만 이해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 나름대로 나에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서 내 어떤 그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자꾸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쓰겠습니다. 범음 심력, 범천범, 이렇게 해요. 글자가 범천범, 아니면 청정할 범. 그 다음에 소리음. 깊을 심. 물이 깊다, 뭐 산이 깊다, 이런 것만 깊은 게 아니라 소리도 깊다, 얕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름다울 묘. 하여금 영. 사람인. 그 다음에 즐거울 낙. 음악 할 때는 악이라고 발음하고, 즐겁다고 할 때는 낙이라고 발음하고, 내가 한 분해가지고 분한 사람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친절한지. 영이 한 사람인데 강의 들으면요, 근성으로 다 넘어 그냥 가버려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들을 문. 그 다음에, 각각각. 각각각. 이렇게 해요, 사전에 보면은. 각각이란 뜻이다. 어조사, 어. 늘 어 그렇게도 해놨는데 어조사라고 하는 거죠. 조사. 세상세. 경계계. 강의할 강. 설명하다 하는 뜻이. 절에서는 강원, 그래, 이 강자 써가지고. 말씀설. 발을 정. 법법자.